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픽모터스입니다. 예, 사장님, 오늘 차량 벤츠 S클래스 쿠페입니다. 이 코드명이 뭐예요? C217. 벤츠가 차종이 많아요. 예. 근데 BM이랑 아우디는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예. 벤츠는 막 너무 두서 없어요, 진짜. 지멋대로라서. 예. 원래대로는 얘는 W222 그 바디 만들기 때문에 뭐 C222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이 차량 자체가 예? S클래스의 기반을 둔 쿠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따지자면 W140 때부터가 이제 시작,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CL 명칭을 달고 나왔으니까. 예. 그때는 예. 이제 세단이 W140이었고 예. 쿠페가 C140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나왔는 거예요. 220. 220. 예. 220. 220 나왔는데 예. 쿠페는 C225. 예. 215. 예. 215가 예. 되고 그 다음에 W221가 나왔는데 예. 쿠페는 C216. 예. W222이 나왔는데 얘는 C217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자료를 보니까 예. 안타깝게 예. 이제 S클래스 쿠페라는 게 아예 라인업이 없어져요. 이제 벤츠의 최고 기함 스포츠성 있는 차가 있죠. 예. SL. 그렇죠. 이제 SL이라는 이름에 편입돼서 예. 아마 쿠페도 그냥 SL 쿠페, 예. SL 컴포터블 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아마 올해 거의 마지막 보는 S 쿠페라고 그쵸, 부르는 얘가 차죠. 판매된 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예. 단종될 예. 시즌이 이제 다가오긴 한 거죠. 그러니까 S 쿠브는 없어지는데 예. 이제 SL 쿠페가 되겠죠.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인업이 너무 많고 예. 지금 공식적으로 보면 이 차량이 4세대인데 예. 젠4죠. 제네레이션 4. 제네레이션 4. 원래 처음에는 M157 엔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V8, 예, V8 5500cc 트윈터보 나오다가 예. 2017년도에 이제 나와가지고 M177 M177 예, 요 엔진으로 바뀌었는데 배기량은 떨어졌는데 마력은 또 많이 올라갔어요. 5500cc에서 4000cc로 떨어졌는데 마력은 585에서 612로 그 토크는 거의 똑같고요. 0.1 올라갔죠. 0.1 올라갔죠. 근데 0.1 올라갔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예. 거의 리터당 굉장하죠. 엄청나죠. 4.0이 612마력. 거의 1.5배니까 배기량 대비. M177 엔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엔진이 그 GT, GTC, 뭐 GTS, 예. GTR에 들어가는 그 앞에 보니 긴 그렇죠. 그 스포츠카에 들어 이제 그 차를 위해 처음에 이제 그 차에 개발됐죠. 엔진 개보를 봤을 때는 처음에 5.5 엔진 후속으로 나온 엔진이에요. 그 다운사이징 해야 되니까. 예. 환경규제죠. 환경규제에 그렇죠. 맞추려면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클래스는 뭐든 출력을 다 똑같이 내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 지금 들어간 엔진이 M177이잖아요. 177. 근데 M177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176, 177, 178까지 있어요. 예. 베이스는 같고 예. 이제 출력을 내는 하드웨어가 점점 달라지겠죠. 그렇죠. 터보가 그 전에는 이제 트윈 스크롤 터보가 아니고 이번에는 트윈 스크롤 터보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트윈 스크롤 터보가 들어가면은 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폭발해서 나오는 배기가스 맥동이 있어요. 예. 그거를 서로 간섭이 없게 두 개씩 묶은 거예요. 예. 그거를 다른 두 개의 포트로 터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반 터빈하고 다른 점은 배기 포트가 두 개다. 배기 포트가 두 개다. 예. 그래서 터빈에 입력되는 그 구멍도 두 개다.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예. 이제 터빈의 성능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다. 아, 최대한 효율을 좋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요 냉각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뭔가요? 지금 여기 딱 보이는 게 예, ECU. ECU예요. 예. 약간 벤츠가 좀 ECU를 여기 근처에 놓는 성애자죠. 전에도 그렇죠. 이게 이제 흙배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기가 안쪽에 있는데 예.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엄청나죠. 여기 터빈 예. 쪽에서. 그랬더니 이제 너무 열을 받으면 예. 또 내부 고장을 일으키니까 예. 여기 이제 식는 아 쿨러 라인을 그래서 쿨링 파이프라 그래야 되나요? 예. 굉장히 파이프. 지금 만져보시면 예. 굉장히 차가워요. 예, 라인도 되게 차가워요. 시동 끈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른 데 이런 데 만져보고 예. 지금 메인 배선이 예.
굉장히 두껍거든요. 예. 그게 이제 ECU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엔진 무게 줄이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생산 공정이에요. 생산 공정. 엔진을 달고 예. 배선을 깔아서 ECU를 고정하는 거랑 예. 이렇게 해놓고 저기서 그냥 전원선만 연결하는 거는 아. 다를 거니까 예. 요새 그 생산 라인 시스템 보면 대부분 ECU가 엔진 가까이 다 오는 추세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뭐 궁금한 점 없어요? 이 모양이 이상한? 예 냉각수통도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 있다는 거는 뭐 스네식 인터쿨러가 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라디에이터 쪽 예, 냉각수 탱크고 예. 여기가 에어클리너예요. 예. 이렇게 예 에어클리너 이거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깨죠. 왜냐하면 이 차가 지금 4000cc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쪽이 예. 2000cc일 텐데 예. 2000cc에 요만한 에어클리너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벤츠에서 가장 짧은 흡입 인테이크를 가졌던 차가 S600 시리즈였는데 예. 걔도 굉장히 이렇게 팍팍팍 가죠. 예. 그거보다 더 짧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더 작아요. 근데 이런 레이아웃을 시작한 거는 BMW가 처음이죠. 예, 그렇죠. 예, N63 엔진의 시초인데 예. 그걸 봤을 때는 그 N63 엔진이 얼마나 그때 선두에 서 있었나 기술에 진보로 했었나. 예. 이런 구조가 가지면은 뭐 성능은 완전히 좋죠. 예. 성능을 위한 세팅인데 예. 그러면 이뤄야 될 게 하나 있겠죠. 정비성이요. 예. 단적인 예를만 들어드릴게요. 예. 지금 이 차량은 직분사죠. 예. 흑기 카본이 예, 흑기 예. 카본이 퇴적이 되죠. 엔진 오일이 예. 퇴적이 되는데 청소를 어떻게 할 거야? 아우 빡빡하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엔진을 내려야겠죠.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예. 자, 사장님 하체로 왔습니다. 와 앞에 이 넓적한 게 또 쿨러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과급 쪽 쿨러겠죠? 예. 근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놓은 거는 예. 전기차 워낙 높이가 낮으니까 예. 이해가 되는데 양산차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껴요. 예.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뭐 유고나 이거나 뭐 같이 쓰겠다 뭐 이런 생각 같아요. 여기 서브프레임은 또 알루미늄으로. 네. 예. 이 정도 급이면 시작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포매틱이라 그래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예. 타이로드 하나 이제 빼고 예. 나머지는 다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S클래스랑 이제 다른 점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예. 세밀한 디테일은 달라요. 예. 뭐 요 암에 약간 이런 뭐 홈 뭐 이런 예. 건 다른데 예. 대체적으로 같아요. 그렇게도 있고 아 쇼바 에어매틱. 처음에 벤츠 나올 때 이제 MBC 매직 바디 컨트롤 포매틱에는 옵션으로도 넣을 수도 없다. 구형 ABC 때도 보면은 포매틱에는 들어온 걸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ABC는 스테빌라이저가 안 보였고. ABC는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요. 아, 왜요? 왜냐면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좌우의 밸런스를 예. 맞추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 역할을 초기 유압으로 해내요. 그것도 에어매틱도 들 수 있잖아요. 들 수 있는데 예. 이제 에어매틱과 이제 그런 MBC라고 할게요. 예. 뭐 MBC 쇼크의 차이는 예. 시간이에요. 에어매틱도 들죠. 예. 드는데 완전 주저앉아서 예. 맥스까지 올리는데 예. 에어매틱은 한 15초에서 20초 걸려요. 그렇게 예. 오래 걸려요. 예. 하지만 그 MBC는 유압. 예. 유압식 시스템은 1초가 걸릴까요? 와. 팍 올라가요. 아,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구나. 반응 속도가 다르죠. 엄청 빠르구나. 그거에서 오는 특징이 서스펜션 전반적으로 예. 가요. MBC 전에 ABC죠. 그렇죠. ABC에 뭐 그걸 뭐라 불렀죠? 액티브 바디 컨트롤. 그걸 뭐라고 약어로 불렀잖아. ABC를. ABC 바? 예, ABC 바. 뭐 욕을 했죠. 예. 그게 왜냐면 문제도 많고 그렇죠. 탈도 많고 근데 수리비가 아, 너무 비싸요. 예, 굉장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좀 뺀 차를 좀 구매하기도 하는데 예. 여유가 되신다면 내가 여유가 되고 이제 금국의 승차감을 맛보겠다 하시면 괜찮은 선택이죠. 근데 벤츠에서 보면 예. 에어매틱과 MBC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 예. 비중이. 근데 그 비중에 포매틱용을 개발을 한다?
그거는 좀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예. 특히 S 클래스의 포매틱을 구매하시는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타 보면 승차감이나 어떤 그런 건 후륜이 앞서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사륜용 MBC는 개발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쪽 이거 보자, 여기 네. 같이. 너클이 예. 두께감이랑, 그러니까 세단에서는 S 클래스고 예. SUV는 레인지 로버가 예. 이런 느낌 주죠. 튼실한 느낌. 그리고 앞은 뭐 벤츠가 예전부터 예. 아주 쓰던 W10이죠. 예. 근데 위쪽이 U자로 한 덩어리예요. 예. 어퍼함을 뭐두 개로 나누진 않아요. 앞바퀴를 떼가지고 보는데 로터가 380mm예요. 그리고 두께가 3.6cm죠. 36T인데 36mm. 거의 양산되는 차 중에 가장 두꺼운 편에 속해요. 와, 뭐 진짜. 이 정도 두께 되는 게뭐 아우디 S8? 예.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원피스 로터 중에는 요 형태가 예.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볼트식 예, 해줬죠? 볼트식. 예. 예. 그리고 브레이크는 6P. 브렘보 제품. 예, 브렘보 제품. 스테빌라이저 엄청 굵고. 스테빌라이저가 예. 32.5mm. 아, 32.5. 직경 32.5. 엄청 대략. 두꺼운데. 예. 지금 보니까 또 하나 반가운 일이, 예. 여기 스테빌라이저 부싱 있죠? 예. 이게 떨어져요. 아, 교환식으로. 예. 전에는 둘둘 하나 때는 안 떨어지죠. 어셈블리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 쇼게 연결 부위가 예. 스틸이죠. 포매틱은 대부분 다 스틸이에요. 프론트가. 프론트가 다 스틸로 되어 있고, 등속 샤프트가 전륜 사륜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예. 얘가 좀요 중심 쪽으로 와야 되니까 예. 한쪽으로 쏠려 있죠, 무게중심. 예. 결합 부위가 이쪽으로 쏠려 예. 뒤로 넘어가 보면은 요 X자로 요것도 강성 확보를 위해서 했는지. 재밌는 게 예. 여기가 스틸로 접고 요만큼을 카본으로 카본으로. 연결시켜서. 근데 여기 이제 본드 같은 재질로 이렇게 발라져 있고, 엔진 바뀌면서 미션도 9단 MCT로. 전엔 예, 7단이었는데 이제 7단 9단으로 MCT였죠. 갔죠. 근데 예. 재밌는 게 7단 미션은 전륜 7단에 예. 후륜이 2단이었어요. 예. 예, 근데 9단 오면서 예. 전륜 9단에 후륜 1단. 후륜 일단.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예. 예, 미션의 쿨러 예, 미션 오일 쿨러가 이렇게 크죠? 있고. 용량이 커요. 예. 그렇다는 부품은 다 거는 AMG. 얘네는 미션 부르는 이름 있죠? 9G 트로닉이라고 그러죠? 예. 얘는 MCT고, 예. 9G 트로닉이랑 아마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 예. MCT가 뭔지 아세요?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 뭐가 다른 거야? 토크 컨버터 자리에 뭐 클러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듀얼 클러치 있죠? 예, 클러치 있죠. 예, 그 클러치판이 토크 컨버터 안에 예.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동력 전달을 클러치로 줄수 있는, 클러치를 줄수 있으니까 직결감이 더 그걸 생기고. 추가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일이 훨씬 크고요. 플라이일이 훨씬 크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오토 미션의 장점과 그 그렇죠. DSG의 그 장점을 좀 이렇게 하나 더 예. 덧댄 형태. 그래서 어쨌든 9단으로 해가지고 효율도 잘 나오고 배출가스도 충족시키고. 그렇죠. 아주 변속이 부드럽겠죠. 예. 포매틱이라서 이쪽에 보면 앞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하나 아, 예. 있죠. 노출돼 노출되어 있는 있죠. 프로펠러 샤프트. 예전에 여기에 예. 지금은 다행히 없는데 여기 예. 보면 구직포 재질 있죠. 예. 요 이제 뭐 흡음재라 그래야 되나요? 예. 단열재라 그래야 되나요? 요게 처져서 예.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말려서 많이 고장 났었어요. 예. 그리고 V8이라 배기관 양쪽에서 양쪽에서 나오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 뭐 2.0 두께 치고는 두꺼운 편이죠. 예. 출력이 잘 한쪽에 나오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머플러가 예. 여기서 한번 밸브가 있네요. 두 개를 썩느냐 푸느냐 쭉 가. 그리고 그 유럽 차들이 좀 마음에 드는 조립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 머플러 피팅이 예. 여기 아주 잘돼 있어요. 아, 그쵸? 그렇죠. 이 타원으로든 크램프로 잡아주는 그렇죠. 아주 마음에 들죠. 이 차량은 쿠페인데도 밑에 보강한 게 없죠? 예. 아무래도 뭐 강성이 확보돼서 네, 그런지 확보되나 봐요. 예.
오히려 세단이 이쪽에 보강 바가 있거든요. 여기 서브프레임 끝나는 부분하고 작더라고요. 근데 그거마저도 없어요. 와. 뒤가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예. 디퍼런셜은 생각보다 크게 되어 있네요. 예. 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기하게 이런데 막 검게 도색돼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막 뿌려놨어요. 여기도. 여기도. 예. 녹날 법한데 뿌려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뒤쪽 서브프레임은 알루미늄. 예. 아직까지 알루미늄 써주고 있고. 예. 여기 보강 바가 가운데로 서브프레임 마운트끼리 연결돼 있어요. 서브프레임 마운트끼리 이렇게 보강 바가 하나 쫙 연결돼 있습니다. 그 파이브 링크죠? 예, 파이브 링크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뭐 요새 필수니까. 예. 뒤쪽 와가지고 뒤에도 엄청 크네요. 뒤에가 360mm고요. 두께는 26T, 2.6cm죠. 2.6cm. 뒤에 보면은 네. 둘 다 벤틸레이티드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21.5mm. 그때 8시리즈보다는 살짝 굵은 느낌? 브레이크는 이건 2P인가요? 1P요. 1P, 대용량 1P로. 근데 여기 써있어 TRW. TRW. 프론트는 브렘보, 예. 뒤에는 TRW. 아, 요 뒤에는 또 볼트식으로 안 해놓고 너트식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 안 빠져요, 잘. 예. 그리고 특이한 게 머플러가 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크게. 그리고 여기 이제 가변 배기. 예, 가변 배기 예. 플랩 달릴게끔 돼 있고요. 양쪽에 다 달려 있어요. 양쪽에도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마감은 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다 띄었는데 예. 아주 잘 쌓아준 느낌. 하지만 뭐 언더코팅은 안 돼 있다. 자, 이 차량이 지금 2억 2천 290만 원이에요. 차량 가격이 2억 2천. 예. 2억 2천 290만 원. 요새 비싸다 하면 1억인 것 같고. 예. 그거보다 조금 고급스럽다 그러면 바로 2억인 것 같아요. M8 같은 경우는 2억 3천이에요. 2억 3,900. 그럼 M8이 얘보다 비싼 거야? 예, M8이 얘보다 비싸요. 근데 지금 뭐 판매량으로 얘기를 하고 예. 또 주위 사람 분들의 이제 이미지로 말하듯이 S 클래스는 거의 정점이에요. 지금 인기도 그렇고 독식을 그냥 천 그냥 벤츠 천하죠, 진짜 S 클래스. 지금 M3도 못하는 거를 S 클래스가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S 클래스 쿠페도 제 느낌 이건 저의 느낌이지만 예. 거의 그 위급 애들 있죠. 벤틀리 에스턴 마틴 예, 11 예. 이런 애들의 견주어도 될 정도의 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벤츠는 엔진 파워트레인 쪽은 늦어요. 하지만 안전 쪽은 빨리 도입하고 최신 기술대로 빨리 도입한다. 예. BM은 엔진 기술 빨리 도입하고 나머지가 좀 늦는 느낌인가요? 네. 뭐 뒤늦게 뭐 W10은 쓰고 예. 이런 느낌이 봤을 때 그러면 뭐 V8기통 엔진 정비 요령 예. 지금 벤츠 V8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좀 확보된 것 같아요. 타 메이커보다 예. 한 뭐 8만? 9만 정도에 예를 들어 예. 뭐 엔진에 누유랑 뭐 누수가 발생하신다 라고 했을 때 예. 한 번에 해버리시는 한 번에 법이 게, 예. 제일 저렴하게 그렇죠. 거예요. 내렸다가 또 올려가지고 다른 거 또 하는 또 내려서 또 하느니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사해. 아 제가 그 시골 땅에다가 농사 짓는 일이 좀 생겨가지고 당분간은 제가 또 출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